그러니까 이거네. 여러분 이거 예, 두 개 사세요. 예, 뭐 세 개 사셔도 될 것 같고.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핫토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니 스타크 마크 5 스튜어트 버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발표됐을 때 센세이션했고 모든 분들이 좀 환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디럭스 버전을 준비했고요. 일반 버전도 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은 그 변신하는 수트 케이스가 이제 들어있고 네, 48만 원대 그 수트 케이스가 없는 일반 버전은 41만 원대. 근데 요거는 뭐 웬만하면은 그쵸 디럭스 버전을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우리가 아이언맨 박스와는 전혀 다르죠. 토니 스타크 버전이라고 뭐 보시면 돼요. 토니 스타크도 굉장히 많이 버전별로 나왔었습니다. 그죠? 메카 테스트 버전도 있었고 로즈 힐 버전도 있었고 그렇죠. 자, 열어볼게요. 요렇게 열면은 안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일단은 뭐 불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수트를 붙이는 네, 그리고 가운데가 본체 케이스랑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 토니 얼굴 나와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 네, 2층 구성은 이제 끝이에요. 지금 1층 구성은 이제 뒤쪽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등판, 엉덩이, 견갑일까요? 이런 부분들. 주먹도 보이고. 자, 이렇게 구성품들을 모조리 꺼내봤는데 굉장히 많죠. 네, 주먹 파츠는 총 3쌍이네요. 펼친 손 외에 그 케이스를 잡고 변신하는 손 1쌍, 그리고 주먹 쥔 손 1쌍 이렇게요. 그 스타크 엑스포 느낌일까요? 그쵸? 네, 이렇게 아이언맨 2 토니 스타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나코 경기장 네, 요 표지를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아이언맨 2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네, 그 수트를 재현을 해줬습니다. 비라이센스 제품은 이제 이런 수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트에 토니 스타크의 헤드를 꽂아서 사실 커스텀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게 나왔습니다. 질감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네, 기존의 비라이센스 제품 한번 같이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잠시만요. 아, 요렇게 보면은 비교가 뭐 확 될 것 같습니다. 이 핏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글자 자체도 프린팅이 굉장히 더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뒷부분도 보시면 까만색이 조금 더 좁고 네, 요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발도 보시면 더 디테일하죠. 그냥 일반 부츠 느낌에서 요렇게 웨더링이 들어간 네, 이런 부츠 디테일 네. 이게 사실은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요 지금 지퍼는 일체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명치에서 이제 안 올라갑니다. 이제 요게 고정 픽스고요. 네, 얘는 뭐 옷을 입혔다 벗겼다 뭐 해야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얘는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지퍼예요. 요거는 뭐 크게 뭐 어떤 부분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헤드는 왼쪽 피부 그죠? 이안방코랑 싸우면서 나왔던 이 상처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상처 부분이 살짝 그쵸? 이렇게 빛이 조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 아이언맨 마크 5 때에도 이런 상처가 있는 헤드였는데 네. 얼굴이 그죠? 헤드가 조금 헤어가 위로 넘어가 있고 상처의 표현은 조금 다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나와 있는 이런 눈두덩도 너무 네, 표현들이 잘 돼 있고 수염도 멋있고요. 가장 큰 또 차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또 머리를 내리고 있는데 떠있는 이런 머리, 이런 느낌들도 기존의 헤어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뭔가 변한 느낌이 있죠. 핫토이가 확실히 뭐 이런 기계적인 것들, 뭐 헤드도 그렇지만 사실 의상을 또 굉장히 잘 만드는 네, 회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바이바이. 보시면 지금 기존의 이런 피규어에 불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 네. 건전지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손 두 개랑 가슴, 네. 아크리액터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건전지가 좀 다릅니다. LR621 건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손에 들어가는 거고요. 앞가슴에는 굉장히 작은 LR521이 들어갑니다. 건전지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또 이렇게 잘 들어오네요. 지금 보시면 요걸 빼고
얘를 넣어주면 지금 초기에 딱 자기가 이제 붙였을 때 그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체 없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에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이 아래쪽은 이걸로 이렇게 빠지고 얘들은 요 두 개로 이렇게 암수로 네, 고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의 자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 갖다 붙습니다. 뒤쪽도 한번 해볼게요. 얹어서 여기랑 여기랑 물리게. 다 플라스틱이었으면 또 꽂을 때 뭐 부러지거나 그쵸? 네, 잘 안 들어가거나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겨드랑이 밑에는 딱 연질로 해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앞단계로 하실 거면 또 가려질 수 있는 요 파츠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꽂아주면 돼요. 요거를 잡아서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슴에 딱 붙였잖아요. 그 붙일 때는 요걸 빼줍니다. 이렇게 잘 빼주고 요 상태에서 얘를 붙여주는 거네요, 얘를. 네. 네. 아대 끼우듯이, 그죠? 네,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주고 전지가동 손을 이제 꽂아주면 아머가 끼워지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쪽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슴을 좀 이렇게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주고 요 친구. 요 친구가 이제 아크리에이터 보이기 전에 이제 닿는 느낌으로 요걸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욕심 나시는 분들은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뭐 한 몇 채 해가지고 막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크리에이터가 안 보이고 딱 닫힌 느낌을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펼치는 거죠. 펼쳐서 하시면 다시 얘를 빼주고 다시 아까 요 앞가슴들을 꽂아주는 거예요. 오른쪽은 오른쪽 꽂아주면 다시 열린 느낌 나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요 가슴박을 다시 달아주는 거네요. 요런 식으로 봤을 때의 이 디테일은 네, 상당하죠. 팔관절이랑 뒷관절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플랩이 다 열리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디테일러 파츠 다시 빼주고 여기서 이제는 얘를 또 꽂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때 여기를 이제 열어서 이 경첩 두 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체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줍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하체에 이렇게 팬티를 입은 느낌으로 연결이 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딱 암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눌러주면 안쪽에 뭔가 좀 받쳐주고 조립을 해야 되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감 잡으면은 뭐 약간 감으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체 이렇게 보셔도 지금 예쁘게 딱 들어가 있어요. 가슴 정도만 자석이고 팔이랑 이런 부분들은 뭐 딱딱 맞아서 예, 조립하듯이 들어가네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다 네, 열립니다. 뒤쪽도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다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쵸? 변신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전환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를 다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와, 뒤에도 이런 느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요. 이제 하체까지 가야 완벽한 변신이 납니다. 하체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하체는 일단은 신발을 신기네요. 하체 이런 것들도 플랩이 다 열립니다. 허벅지도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그냥 살짝 꽂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허벅지 하나, 종아리 하나, 발에 하나, 신발 하나 신기면은 요렇게 구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 요렇게 파츠 한번 넣어주는데요. 목을 안 빼고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귀마개처럼 일단은 뒤쪽으로 해서 하나 씌우고요. 턱 쪽에 하나 꽂아주면 됩니다. 거의 넘어오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요 파츠가 있어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요 파츠 없이 헤드 파츠는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면 일단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 두 개 사세요. 예, 뭐 세 개 사셔도 될 것 같고. 그만 사.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자체가 주는 이 입체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요것도 전시해 놓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또 네,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디럭스 버전에 있는 이 루즈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루즈 가방이 이제 처음이에요.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다 열리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게 뭔가 싶었더니 그죠? 이 가방 손잡이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완벽한 가방이 됩니다. 이 가방에 이제 눕혀놓고 얘가 이제 딱 발로 이제 한번 누르죠. 누르면 열리는데 완전히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딱 열어놓고 요거 빼주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꽂아만 주면 되고 요 친구들을 또 올려줍니다. 전혀 아까 가방이라고 생각 안 들죠, 그죠? 지금 보면 주먹이 완성은 아니에요. 네, 요렇게 된 거를 여기 볼에다가 이제 꽂아주는 거예요, 꽂아주는 거. 이 볼 관절도 빼서, 그죠? 지금 이렇게 가방 케이스의 네, 상단 부분을 또 여기에 꽂아주면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딱 아머를 착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잡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와, 이거는 뭐 또 이렇게 딱 잡는 느낌으로 전시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그 아이언맨 마크5 다이캐스트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그 친구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성이 네, 이 아이언맨 마크2에서 네, 이 마크5에 관련된 구성에서는 네, 정말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또 예쁘게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